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불기 2560년 1월 7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제13대 회장임 및 14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모님께 지심으로 기하는 상기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찬불가 보현 회원이 있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2절까지 올 재창하시겠습니다. 내가 종생
다음은 불교의 대승진리가 총섭되어 있는 한글 반야심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측 신중당을 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전은 우태봉 운물련 부도부장이신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신임 회장이신 조신재님이 직접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조촐한 저희들만의 취임식을 계획을 했는데 연락을 많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좀 우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예, 내빈 소개를 뭐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뭐 접수된 순서대로 내빈 소개를 올릴 텐데 혹 빠지는 분이 계시더라도 나중에 우리 접수하는데 알려주시면은 추후에 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회 정보위원장 주호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누리당 전 동구청장 이재만 국회의원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예, 인사로 다니시느라고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중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명희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대불총 신도회장이신 유병선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아사 신도회장이신 손창순님 오셨습니다. 예, 사무처장 신달용님도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갠택시조합 전 이사장이신 신천일님 오셨습니다. 예, 갠택시조합 현재 이사장님이신 김술랑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호출 회장이신 이가피님과 사무국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개인택시 여성봉사단 회원님 일동 같이 오셨는데 안에 들어오셨나요? 예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말군고 부이사장이신 김승춘님 오셨습니다. 예, 개인택시 대의원이신 이경숙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정비 도영기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성정비 석종호 사장님 오셨습니다. 현대자동차 곽대수 차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내카 허보열 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너른마당 차장문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효선병원 장례식장 박세진님 오셨습니다. 네. 예, 개인택시 전 달서지구장 김석호님 오셨습니다. 예, 동양의전 예, 구본영 사장님 오셨는데 안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예, 예, 이외에도 우리 불교 방송이나 우리 뭐 신문 기자님들하고 많이 오셨는데 여기 지금 명단에 지금 체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소속이나 성함을 이렇게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한번 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스님을 먼저 소개를 올리는 게 예인데 예, 마지막에 그 큰 박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 소개 올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스님들 서열이 있지만 제 서열로 그냥 소개를 올림을 용서하십시오. 동아사 주지 스님을 대신해서 내려오신 재무국장 스님,
예,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훈불련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오신 훈불련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서로스님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천 연꽃 마을에서 이곳까지 달려오신 수인 스님도 잘 아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모든 분들 다 일일이 소개를 올려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소개에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용서를 하시고 나중에 소개 올릴 시간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조촐한 시기 아니고 오히려 성대한 시기 되어 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내비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업회 전달이 있겠습니다. 훈불련을 위해 3년간 수고해 주신 13대 회장이신 성승길님께 공업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회 전달은 회원님을 대파하여 신임 회장이신 조신재님이 하시겠습니다. 공급회 기하께서는 3년간 훈불련 회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훈불련의 육성 발전과 회원들의 건익 보호에 기하신 공이 지대하므로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그 공을 기르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불기 2560년 1월 7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회원 일동. 일로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둘 한번 봐주십시오. 이쪽에. 하나 둘. 회장이신 성승길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제가 2013년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동아사의 대불전에서 이제 사실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그 땅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또 어떤 맛이 또 있네요. 그리고 또 우리 멀리서 동아사에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래 주지스님을 대신해가지고 재무국장님 오셨고 서로 스님 오셨고 또 저 멀리 예천에서 우리 또 순진 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더군다나 또 이 바쁜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도 회장님이신 유변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손창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쁜 정말 바쁜 분 계십니다. 사실 우리 김부겸 전 의원님이시죠.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리를 참석해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사장님 개인택시 만명을 대표하는 이사장님과 전현직 이사님 또 우리 정부 호출에 우리 또 이가피 회장님 또 우리 동양의전의 우리 부사장님 등등 협력업체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2013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 회장님이 소임을 마치면서 참 여러가지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원님들이 또 그런 부분을 미처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감론을박에도 많이 휩싸였습니다만 예, 지금 돌이켜보면은 모든 게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 판단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이제부터는 우리 새로운 조신재 회장님이 우리 훈불련을 이끌어 갈 겁니다. 올해는 더욱더 우리 훈불련이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인데 이 30주년은 정말 뜻깊습니다. 예전 말에 30년이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0년이라 하는 세월이 이렇게 훈불련이 지탱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큰 힘은 원동력은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 이하
우리 불심으로서 얼뻘 뭉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출 역사는 18년째입니다. 예.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이 30년 전부터 이런 뿌리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임 회장이신 조신재 회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불련 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되실 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내빈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4대 군불련 회장이신 조신재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취임사 약속, 아까 약속드린 대로 우리 수행회장님이 소개를 올렸지만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 수성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이신 김부경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부처님의 대자 대비 광명이 밝혀지는 병신년 새해, 부처님을 모신 이곳 자비원에서 평소에 음불련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큰스님과 음불련을 만드시고 발전시켜주신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음불련의 주인이신 회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음불련을 창립하시고 발전시키는데 무한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오직 음불련만 생각해 오신 초대 회장님부터 13대 회장님까지 여러 회장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묵묵히 음불련을 위해 봉사해 주신 많은 임원님들, 간부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음불련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오늘의 음불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친절택시 선정에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음불련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획을 그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인 음불련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불련 계획에 대한 열망으로 저를 14대 회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음불련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복지 그리고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발전, 개성해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면서 부처님 안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음불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보수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언제나 회원님들과 음불련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혼란의 회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곧도발 중요한 우리 사모님이 준비 오셨을 것 같은데 곧도발 사모님이 예. 네, 그렇죠. 예. 요 앞으로 하죠. 예, 여러분 우리 회장님 사모님이십니다. 곧도발 중요하십니다. 예. 그 집에 보살인데 그동안 마음 고생은 좀 많이 했습니다. 예,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승원 주지로 계시는 서록현 스님의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를 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제 제가 오면서 거울을 한번 보았습니다. 좀 많이 늙었어요. 이거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줄었습니다. 모두 이제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꿈불련을 위해서 밑거름이 됐던 양반들이 보기가 어렵고 힘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로 복 받을 일 많이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그리고 금년 한 해가 아주 해가 되기를 무서운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전 회장 성성길 회장 사실 제가 자꾸 권하고 또 권해서 회장을 했는데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이 보살님은 뭐 이 거사님한테 꽃다발 갖다 주는 것 같은데 꽃다발 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간도 많이 뺏기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옷 걸어오는 것도 적어지고 회장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겪어왔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도 자꾸만 줄어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미안한 것은 우리 성회장한테도 언제든지 만나면 그랬습니다. 돈 못 벌지요.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적지요. 보살님, 이 보살심을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개 임하는 임해버리고 나면 그만 꿈불련 안 쳐다보는 양반들도 들어있는데 우리 성회장은 3년 동안 겪고 또 익혀왔던 경험과 지식들을 새로 맡은 회장에게 잘 전달하시고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협조를 잘해서 참으로 회장다운 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운불련의 중차대한 업무를 기꺼이 짊어지게 된 새로 시작하는 이 조신재 회장님은 수고로우시겠지만 내가 지금 맡았고 지금 할 일이라고 한다면 좀 더 잘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이고 옳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상의하고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누가 칭찬하고 비난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여여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회원 전체 회원들은 모두가 다 이제 회장님은 우리 회원들의 이익과 도움을 위하고 모두의 희망이요 기쁨이 되게끔 힘껏 봉사하는 회장으로 일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의견에 맞지 않고 내 주장이 틀린다고 해서 항상 내 주장만 하고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양보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들이 돼서 언제든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답해주고 또 격려해서 좀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말로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뽑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부처가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나? 우리 회장이 부처님이고 보살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또 알아주는 사람은 회장이다. 라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구 운전불자회 콜택시에 참여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마음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양반들도 때로는 자가용만 타고 다니지 말고 우리 운불련 택시도 불러서 타실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꽃마을 수진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단 1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만사를 제쳐두고 운불련 일이라는 달려오시는 존경하는 설자 호자 큰 스님, 그리고 제 구교구 본사 동화사 제목장 스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달리는 법당 거리 포기사라는 화두를 들고 대구 시문의 발로스를 함으로써 보살도를 실천하는 1400여 명의 대구운전 불자연합회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4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모르듯이 저도 운불련에 몸을 담고 있을 때는 운불련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 이 시대의 아난이시고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이십니다. 운불련 회원 불자로서 이러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불련 회원 불자로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운불련의 회장직을 역임하려면 전생에 현생에 얼마나 많은 복덕을 쌓아야 할까요? 이 마시는 성승길 회장님을 비롯해 역대 전직 회장님들과 오늘 취임하시는 제14대 조신재 회장님께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십시다. 소승 대덕 큰 스님들께 엎드려 청하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만큼 성장해온 대구 운전 불자연합회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거듭거듭 청원 드려옵니다. 대구 운전 불자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사생자부 시아원사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륜상전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대구 운불련 1400여 회원 불자님들은 수레의 바퀴를 굴려 보살도를 실천하노라. 나무 마오반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십시오. 다음은 대구불교 총연합회 신도 회장이신 유병선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불교 총연합회 하면은 생소하게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4년 전 동화사에 대구 구교구 동화사 회장으로 취임할 때 처음 이 취임식에 참석한 적도 있고 작년에도 제가 운불련 회사에 참석했더랬습니다. 불교 총연합회는 대구 우리 부처님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연합회입니다. 진각종, 천태종, 태보종, 한국불교대학 모든 한마음선언 합쳐서 우리 부처님 가족이 하나로 뭉치자. 어디에 갔으나 우리 불자라는 것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뭉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늘 제가 하는 말 중에
혼자가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뭉친다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불련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정말 우리 불자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분이 우리 절에 와서 등을 달고 또 그분이 어떤 당선이 되셨답니다. 그 다음에 주지스님한테 전화가 오셔서 등을 내려달라고. 우리 그런 불자는 되지 맙시다. 어느 곳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불자는 하나가 되고 종교는 하나가 되자고. 얼마 전에 저의 사무실에 이런 분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합창 지휘자 선생님, 단장님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제한테 뭔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같이 해보자고 아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서 합창 교회입니다. 합창 지휘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부탁을 드려서 좀 곤란하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 사람이 종교를 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이 행하는 곳, 사랑하고 아끼고 자비를 나누는 곳,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이거를 나누는 곳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할 일이고 그곳이 성직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우아한 듯이 깜짝 놀라셨을 때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했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이 가족이 따로 갈라져 내 절, 니 절 이렇게 나는 천태종이요 니는 조계종이요 이러지 말고 다 부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로 뭉치자. 여기 계신 운불련 계시는 분들도 함께 뭉치자는 뜻에서 갑자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이 축사는 서 왔는데 제 축사를 간단히 이래야 되겠죠. 예. 네. 부처님 전에 한의심 가득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합장 발언하오며 거리의 통일사의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대구지회 제14대 조신재 회장님의 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대덕큰손님 이하 내의 기빈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몽불련 가족 여러분 항상 정복 차림으로 생활 속에 포교사 정진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운불련은 휴대폰이 발전되지 않았던 90년대 창립된 조직입니다. 유선 전화를 통해 호출을 이용하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의 스마트폰 사용은 얼마나 편한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찰에서 운불련을 애용하였고 오늘에는 1000명이 넘는 불자 가족 그 어떤 단체보다 탄탄하면 호철 택시로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친절은 승객들을 미소 짓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친절한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시민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만큼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신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행사에 어디에서도 운불련 회원들의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도 회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회장님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더욱 정진하는 운불련 가족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취임하시는 조신재 회장님께서도 끊임없는 봉사와 운불련의 발전에 큰 힘을 하시게 됨을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나고 죽는 모든 것들이 생사 없는 반야지에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이 행복합시다. 성불하십시오. 다음은 대한불교정종 제9공부 신도회장 겸 팔공총님 동화사 신도회장신 손창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팔공총님 동화사 제9교부 신도회 회장 손창수 인사 올립니다. 지혜와 용맹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인 병신년을 맞아 운불련 회장 이치임식을 100만명의 우리 9교부 신도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대대 큰 스님과 그리고 많은 내비를 모시게 되어 이 자리가 정말 빛나고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기를 훌륭하게 잘 마치고 임하시는 성성길 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운불령과 불교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조신재 회장님, 오늘 자랑스러운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운불령은 물론 불교의 번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운불령은 우리 대구에서 가장 자랑으로 가장 단결력과 조직력을 가진 우리 불교계의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포교를 잘 하고 있는 모범적인 불차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의원 오전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꼭 필요한 단체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 불자는 포교에 있어서 좀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그나마 가장 잘 되어 있는 우리 운불련 불자단체에서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함께하는 불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나 자신만 깨우치면 되는 하나의 소승불교가 아닌 모두 함께하는, 모두 함께하도록 같이 끌고 가는 그러한 우리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신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교구 교구장이신 등문큰 스님을 비롯한 우리 동화사 스님 그리고 구교구 모든 스님과 우리 신도님들은 흩어진 염주화를 모으듯이 모아서 염주를 만들듯이 우리 각기 흩어져 있는 신행단체를 모두 모아서 우리 이 지역의 구교구의 신도의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불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훌륭한 조직을 우리 부처님께 꼭 보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온 김에 우리 불자도 이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뭔가 필요한 그러한 사회 사업을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 종교와 달리 우리 부처님, 우리 불자님들은 각기 개개인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봉사나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 운불련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운불련, 우리 불자님들이 우선이 되어서 좀 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회 사업을 하나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구 3700 지구 로타리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봉사단체로서
배려운동, 저 우리 부처님의 자비심을 대표하는 배려운동을 제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와 경찰청,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우리 3개, 종교 3개 단체가 함께하고, 그리고 언론과 매일신문과 그리고 우리 대구행이 함께하는 아주 좋은 틀을 짜놓았습니다. 여기에 동아사도 참여했고, 우리 가톨릭도, 기독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운불련에서 꼭 좀 저와 나중에 회장님, 오늘 취임하신 회장님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미팅을 한번 해서 이 배려운동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 지역에 좀 널리 퍼뜨리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포구에 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운불련 진행단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게 마음 떠다신 바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개인택시 운동 사업자 이사회이신 김순랑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돈 많이 받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앞에 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듣다 보니 가장 그 마음에 와 닿는 말을 우리 큰 선생님께서 우리 그 회장님 보살님 오늘부터 고생 시작이라는 말 정말 조금씩 실감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 말에 대해서 가장 그 마음에 와 닿고요. 또 우리 그 회장님을 보고 있으시면은 정말로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것이 그게 곧 회의 발전입니다. 우리 그 개인택시 조합 내에서 가장 큰 단체가 운불련 단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 단체의 어떤 그런 힘은 서로 다툼보다가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것이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그 성성길 회장님, 떠나는 성성길 회장님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 되시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아마 회원님들하고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단체가 만들어 갈 거라 저는 믿어 싫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이상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저는 매일 아침 불자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가까이 가서 108배를 하고 나와서 출근을 합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 조합원들 꼭 강진원장 무사고니 해주시오 하고 건강히 주석하고 꼭 하고 내려와서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을 보니까 아침 매일 그 휴무나이 매일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저는 매일 가서 그렇게 하고 출근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고 올 한 해 내내 하여튼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 갑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실 분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제청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제청하시겠습니다.
이 관계로 선체로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반갑습니다. 본문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법어를 해주실 스님은 일장 강의상 참석하지 못한 동화사 주지 스님을 대신하여 재무국장 스님으로 계시는 혜능 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법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불자 단체로서 아주 제일 큰 이렇게 좀 불자 단체이고 아주 불심이 뭐 어느 참 사천에 계시는 신도님들 못지않게 불심이 좋은 우리 교사님들 지나가는 차를 볼 때마다 항시 아 참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에 앞서서 저는 그 선언에서 이렇게 정진하다가 재무 손을 본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 앞에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서툰고, 이야기 하라 그러면 좀 뭐 별로 할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운불연을 이렇게 만나서 오늘 가면 꼭 그 이야기는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 칩시다. 자동차가 있지만 운전수가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동차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 몸뚱아리가 있지만은 우리 정신이 없으면 이 육신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을 찾아서 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나 작은 개미의 마음이나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 똑같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다 이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번뇌 망상이 가려서 그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 불성만 깨달으면 모든 보살행 거기서 지절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어떤 것이 참 나인고 그 화두를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수행하신다면 더 큰 일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신 대신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대구 운불연 회원 여러분 청안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 1986년 창립 이후 청법과 봉사로 당당하고 힘차게 말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어느 단체보다도 알찬 신행생활을 해왔고 전체 회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행과 활동을
잘 알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 운불련은 1,4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제일 힘차게 법원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운불련 회장 이 취임식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성승길 회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신 조신재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정각보다 발심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낸다는 것은 씨앗입니다. 마음에서 그 어떤 씨앗을 품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선심은 선심의 결과를, 악심은 악심의 결과를, 법심은 법심의 결과를, 우지는 우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인연은 부처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자세 하나가 씨앗입니다. 부처님의 일꾼으로 깨끗한 씨앗, 정직한 씨앗, 부지런한 씨앗을 가지고 주어진 틀을 수행으로 삼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참 불자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처님은 험난한 세상 연꽃의 삶을 사셨고 어둠 속에 빛 같은 삶을 사셨고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맑고 고요한 연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운불련 불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청정무관 진리를 추구하시고 정법을 수호하시고 육화정신으로 화합하시고 부처님 법을 모든 이에게 전해주는 불자로서 더욱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팔공총문 동화사 주지 능고 등등대로 오늘 좋은 간도 방문을 해주신 예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원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여기에 원심의 인연으로 만난 운불련이 우욕에 넘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나이다. 천개의 해가 떠서 비추이듯 한없이 밝으신 부처님 제14대 새로운 집행부가 열리는 자비원 도량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찬란히 장엄하고 있습니다. 고녀의 먹구름은 흘러갔고 희망의 햇살이 펼쳐옴을 봅니다. 평소 삼보를 외호하고 정법을 지켜온 불자 조신재 법원님은 부처님의 크신 은혜와 가피로 새로운 직책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광된 불자에게 부처님의 밝은 지혜 내리시어 맡은 바 직무를 슬기롭게 수행하여 청정한 운불련 도량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새로이 운불련이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온 저희들의 마음은 가슴속 저 너머에서 울려오는 청아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난날 있어왔던 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을 트집잡지 말며 경우가 아니면 곧 삿된 길로의 진일보됨을 간직하고 끝없는 자비독성과 고급스러운 봉사로서 새로운 운불련이 되고자 정진과 전진을 거듭합니다. 저희 개인 우리 모두가 존엄한 창조의 주인님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돕고 발전하는 풍요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발언의 인연 공덕으로 운불련 과속과 운불련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일체 모든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 성보리 길에 함께 하여지이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서가 불기 2560년 1월 7일 한국 운정기사 불자인학 대구지역회 운불련 회원 일동합장. 뭐 오늘 심성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임원으로 당선되신 분 이사님들하고 간사님들 자리 좀 있어 주시겠습니까? 신임 이사님 간사님들 예,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해 예,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개개인은 다 소개해 줄 수 없고 앞에서 계신 분들이 임원으로서 운불련을 살림살이에 큰 힘을 보태주실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식이 끝나면은 스님들은 사무실 2층에서 다가와 공양을 하시고 내빈들께서는 이곳 법당에서 공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옹 서원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불기 2560년 1월 7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제14대 회장 이집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스님과 내빈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자, 조금 더 좁혀야 됩니다. 앞 사람은 어깨 사이로 바짝바짝 붙여주세요. 뒤로 하면 안 되나? 이게 뭐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에 찍는 걸로 하고요. 하나, 둘. 석사장님 약간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자, 김 이사님 그 뒤쪽에 이 이사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찍으십시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대원님과 신임회장님은 앞에서 다시 기억자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가시고 도와줘.